채가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러면 제 머리채라도 잡고. 아, 이렇게 왠지 모르게 몸이 힘든 느낌이지, 이렇게 형? 나 왜 힘든 줄 알 것 같아. 클럽 더샵 1화 보면 알게 돼. 이거를 먼저 찍었는데 왜 지금 먼저 몸이 힘든. 저희가 더샵 커뮤니티 시설에서 체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것들을 또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뭘 해요? 아, 여기 오면서 봤는데 클럽 같은 것도 있더라고. 클럽이 있어요? 혹시 커뮤니티 시설에서 요리해본 적 있으세요? 보통 요리는 그냥 집에서 하죠. 여기 아파트는 가스레인지가 없나요? 별도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요리는 사실 내가 주특기거든. 물어! 현석이 형 요리 잘합니다, 제가. 1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더샵의 커뮤니티 브랜드 뉴네임. 단지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더샵인 특화 공간. 우와, 대박이다 여기. 저 같은 사람도 여기 들어와도 되나요? 형도 돈 받고 온 거잖아, 괜찮아요. 넓은 공간, 최고급 잔디. 스낵타운이 진짜 스낵타운도 만들 수 있는 공간. 클럽 더샵. 요리의 주제가 어떤 건지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네. 텐트가 바로 뒤에 있거든요. 텐트가 뒤에 있어요. 아, 뭐가 다예요? 재우라, 나방 같은 거 있어. 쓰레기도 있다. 나오면 안 돼요. 아, 이거 나. 그 안에 오늘 주제가 들어 있어. 이거 어떻게 깠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렇게. 그거 비닐, 그거 비닐이고. 재미있게 또 깰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걸 재밌게. 까보자. 까보자. 멋진 앞치마를 입고 행운의 포춘 쿠키 만들기. 에. 앞치마 이거밖에 없나요? 어떻게 입는 거야 이거? 네네, 해줄게. 그래? 이거 턱받이 아니죠? 포근포근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마음. 선생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좀 들어와주세요. 아니, 슬로우 모션으로 나와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상한 과자를 만드는 이상한 과자 가게 이사장입니다. 안 모르겠어, 너무 맛있어. 이상한 과자를 만들어도 팔리나요? 이상한 걸 만들어야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아, 조회수 괴물! 클럽 더샵 오신 건 처음이죠, 오늘?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면 쇼츠를 열심히 더 찍어야겠다. 선생님은 베이킹을 좀 잘 하시나요? 우리나라에 큰 빵 기업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중에 한 곳에서 메뉴 개발팀에서 일을 했어요. 성심당이랑 또 어디가 있지? 맥모닝이었나? 뭐. 그러면 지금 입고 계신 이 요리사 제복은 본인 거예요? 이거요? 아, 작가님 주셨어요. 네. 하지만 네. 오늘 만들 대왕 포춘 쿠키는 잘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 와, 한 요 정도랄까? 포춘쿠키라고 하면 딱 가르면 쪽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어갈 쪽지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제조 연월일 이런 거 적으면 되나요? 그런 걸 써도 되고 네. 덕담을 써도 되고. 그러면 서로서로를 위해서 좀 적어볼까요, 저희? 그럼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덕담을 쓰겠습니다. 왜 훔쳐보세요. 자꾸 아까 보니까 제작진들이 좀 나쁘게 쓰라 그러더라고. 사실은 선생님에 대한 악담을 쓰고 이간질, 이간질에 걸렸어요? 잠깐, 뭐야 이거. 재율님 키가 크다. 나랑 키가 비슷하다. 거기 윗공기가 맑죠? 우선 재료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계란 흰자. 가루는 다 섞었어요. 중력분이랑 분당. 다음은 버터. 이거는 몇 개의 계란이 희생된 건가요? 원래는 다 꿈이 있었겠지, 친구들도? 날개를 크게 펼치는 닭이 될 거야. 아니면 부리도 멋지게 이렇게 딱 나고 이렇게 됐네. 이 휘핑기를 하나씩 드릴게요. 계란 흰자를 20번 정도 휘핑을 해주세요. 살짝 거품이 날 정도로 하면 되나요? 풀어질 정도로만 살짝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채가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러면 제 머리채라도 잡고 여기다가 가루를 채 쳐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아, 이렇게 흔들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계란 흰자도 그렇고 밀가루도 그렇고 웬만하면 뭉쳐있으면 안 좋은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전원근은 왜 이렇게 뭉쳐 계신 거예요? 버터는 녹인 버터를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양에 따라서 녹는 시간이 다르니까 30초씩 돌려가면서 다 녹을 때까지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돌리고 오겠습니다. 가서 돌리세요. 그 다음에 얘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왜 가신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저 못해요. 이거 손인가 어떻게 지금? 하는 거예요? 빨리요.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먼저, 저거 먼저. 넣었는데 안 녹는데요? 울고 싶다. 이제 버터가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양쪽 다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들어가. 아, 이게 확실히 잘 안 섞이네. 맛없어 보여. 하기 싫어. 잘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선생님? 마시고 싶어요 이런 거? 숟가락을 가지고 팬닝을 할 겁니다. 네? 팬닝. 보통 팬닝이 많이 쓰이는 용어인가요? 네, 보통 베이킹 할 때는 팬닝이라고 많이 하세요. 선배님 요즘 좀 팬닝 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때. 기본도 조금 팬닝하고. 집안에 저 팬닝이 생겨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카카오 팬닝 잡아. 예. 이렇게. 그런 거 할 때 팬닝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울것 같은 손가락 뒷면으로 고르게 펼쳐주세요. 아 이걸 다 펼치는 거, 이 꽉 차게? 네. 균일하게 네. 펼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와 근데 선생님 확실히 잘하신다. 이걸로 먹고 사시는 분인데. 후추국기 드시면서 사세요? 아 5분 5분 해서 85도 알람 핸드폰 있으세요? 핸드폰이랑 있죠. 혹시 핸드폰 있는 사람? 보통 이제 요리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다른 데서도. 이 정도 시설이면 어느 정도 급인 거예요? 완전 신식이고 너무 시설 좋은 거죠. 뭐든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킹 클래스 중에서도 신식 쿠킹 클래스 완전 신식이죠 완전. 오케이.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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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넣고 펼쳐서 넣어. 펼쳐서, 아! 펼쳐서 넣어. 들고 잡아 잡아. 아! 아! 삼각 팬티 같은 느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고 잡고 있어요? 잡고 굳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아 잠시만요. 아 너무 뜨거운데요 선생님? 진짜 뜨거워요. 이렇게? 어!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그냥 은행잎 떨어져 있는 거 주워온 것 같은데요? 은행잎으로 하는 게 어때요? 지나가던 들깨한테 던져줘도 안 먹겠다. 포춘쿠키가 구워졌는데요. 네. 이제 여기다가 초콜릿 펜을 녹여왔거든요. 각자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요? 아니면 서로 그려주기 어때요? 서로 그려주기! 서로 그려주기 어때요? 네. 오, 콧물 흘리지 마 형. 현석이 형 건 각시탈 스타일. 코까지만 쓰는 거야. 눈썹을 강조한 메이크거든요. 선생님이 콧대가 굉장히 콧대가 아름다우시니까 진짜 높다. 그냥 큰 코 같은데? 포춘쿠키의 사실 핵심은 종이를 꺼내서 그 문구를 읽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쵸. 그럼 한번 이거 찢어볼까요? 네.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착해서 좋아요. 자만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소중히 보관할게요. 이거 제작진이 사준 소품 아닌가요? 이거 소중하게. 오늘 대왕 포춘쿠키 만들면서 네. 직접 반죽도 해보고 이렇게 쪽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일단 색달랐고 선생님이 만약에 또 다른 데서 클래스를 연다면 꼭 다시 한번 배우고 싶은 진심이세요? 네. 정말이에요. 어.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더샵에 있는 많은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니면서 더 재밌는 컨텐츠 많이 찍는 클럽 더샵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인가요? 알림 설정인가요? 제 채널 한번 와서 봐주세요. 아니 지금 더샵TV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더샵TV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스낵타운이었습니다. 스낵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형 거기 포춘쿠키에 벌레 같은 건 뭐야? 재열아 이거 네 얼굴이야. 뭐야 돌려줘. 간질간질간질. 눈알 찌르기. 아! 얼굴 쪼개기. 아! 어 종이 나왔다. 어 나도 종이 나왔다. 오늘 천생연분을 만날 겁니다. 형은? 오늘 천생연분을 만날 겁니다. 형, 재우라. 이따 클럽 갈래? 어디 클럽? 클럽 더샵.